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산행이 없고 볼통 좀 단둘이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산행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산행을 하고 볼통을 내일 보는 걸로 이래야 일정을 하루 수정했습니다. 지금 꿀절임 주문하신 분들도 있고 약용도라지 찾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맞춰놓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하루 일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08시 50분 현재 기온은 1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5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9분이고요. 일몰은 19시 02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황사가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협곡으로 들어가서 채양도라지가 있나 한번 쳐다볼게요. 이쪽 협곡이 하루에는 안 끝나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야 끝나지 싶은데 일단은 며칠 가면서 채양도라지가 있는지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아래 계곡을 건너서 저 건너편 절벽입니다. 자, 겨울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과연 비물 도라지가 있는지 오늘도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황구가 군복 안 입고 티만 한 개 입고 가거든요.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절벽 밑으로 왔거든요. 올라갈 길을 찾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5m 위에 저 굵은 삭대 두 개가 절벽 사이에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 관건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거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에 노간주 나무가 이게 가느라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여기 연결했으니까 저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8m 정도, 8m에서 10m 정도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야, 두 개의 엄청난 삭대가 있어. 황구가 겨울에 봤을 때는 이쪽에 떨어진 삭대 한 개밖에 못 봤거든요. 삭대 두 개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야, 도라지 황구가 이거 한 번에 확 뽑아냈거든요. 이 보시죠. 바위 공간이 없으니까 이 흙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이 나와 있습니다. 야, 망치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라지가 확실히 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짧고 빵빵하게 이렇게 큰 도라지입니다. 삭대는 세 개네요. 뒤에 작은 삭대 하나 더 올립니다. 야, 진짜 큰 굴레요. 도라지 보시죠.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거든요. 이 우측으로 한 50m 넘어가면 100m, 50m 정도 넘어가면 그쪽에 중앙절벽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측으로 한 100m 넘어왔습니다. 넘어가지고 굴참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거든요. 다시 장비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좌측으로 한 20m씩 이동하면서 여기서부터 쫙 절벽이 연결되거든요. 지금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 아래부터 절벽 난간입니다.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 위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 있는데 몇 개씩 있거든요. 근데 그래 굵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어린 삭대하고 통벽은 다 남겨놓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회양나무 뒤쪽에 중급에 삭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확인은 해보고 싶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로프를 이 사이로 꺾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 로프를 좌측으로 좀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급에 괜찮은 내두가 있거든요. 이거 완벽은 어차피 안 되고 약용으로 뽑아내 볼게요. 이 회양나무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뽑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잘린 게 아니거든요. 바위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빵빵하게 자란 이런 도라지들이 약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금 전에 그 도라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이거 가져갈게요. 지금 이곳에는 도라지 씨앗을 심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 위쪽에 올라가면서 도라지 씨앗을 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저 건너편에 저쪽 절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한 10m 올라왔거든요. 두 번째 절벽 단간 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작은 도라지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요거는 삭제가 꽤 크죠. 이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시도라지입니다. 안 건드릴게요. 올라가서 로프를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씨. 오늘 티 하나만 입고 있어도 덥습니다. 자, 올라서 우측을 좀 꺾으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에 삭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괜찮은 내두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황고 내려오면서 발바닥 빼가지고, 이거 삭대가 부러졌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요거 해보고, 그 다음, 저기, 9시 방향, 한 10m 앞에 한번 보시죠. 대각선 방향으로. 저기, 자. 저기 저 도라지 삭대 같은 게 보이죠? 자, 올라가서 저쪽으로 로프를 또 한 꺾어 볼게요. 자, 내두는 좋은데 몸통은 별로 없거든요. 요거는 이 자리에다가 옮겨 신고 갈게요. 그러면 잘 살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 신고 갈게요. 이거는 많이 올라왔죠, 벌써. 삭대는 그래 안 굵은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별로 안 굵으면 다시 묶겠습니다. 자, 로프가 우측으로 한 30m 이동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 20m 내려왔습니다. 저쪽 벽에는 도라지 삭대가 꽤 많은데, 이쪽 벽에는 또 삭대가 전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같은 벽인데, 이런 특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자, 이쪽이면 이쪽 절벽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 저 정상 쪽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저 위쪽에 삭대 두 개가 있던데 그거는 삭대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또 통벽에 있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자, 저 옆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저 정상 쪽 절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m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 있다가 이제 한 10m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다 낙석이거든요. 이 무너져서 맞으면 거의 죽는다 봐야 됩니다. 그 내려갈 때 이런 것은 되도록 안 건드리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삭대 있다 했지요, 황구가. 삭대가 세 개입니다. 세 개. 있는데, 저기 바위 사이 공간이 없거든요. 통벽 같은데, 저거는 그냥 영상에만 남겠습니다. 자, 로프 잡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거 삭대 통벽에 그래도 갈라진 틈 있나 싶어서 보려고 옆으로 조금 움직였거든요. 움직였는데 저 대각선 방향 저 4시 방향 저 한 7m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영상이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저 뒤쪽에 한 10m에서 7m 뒤쪽에 지금 그 도라지 삭대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저 절벽 난간에 살짝 보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황구도 긴가민가했거든요.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자, 로프를 기역자로 슬링줄 하나 걸어서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 아래쪽 어디인 것 같거든요. 이 하여튼 이 아래쪽입니다. 이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프가 기역자로 꺾어서 한 15m 내려오니까 이거 보시죠.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 삭대입니다. 야, 이 내도하고 이 상당하거든요. 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굵은 삭대 4개가 있는데, 야, 바위 깔라질까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게 잘하면 이 절벽이 의미 같습니다. 야, 진짜 멋있네요. 자, 빠루가 이거 바위 하나씩 가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위에 이 바위는 안 깔라지거든요. 일단 깔라지는 만큼만 해가지고 한번 꺼져만 해볼게요. 자,
도라지 한번 보시죠. 이야, 이 속에 용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굵진 않는데 상당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위에 것부터 하면 안 되고 위에 것부터 하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일단 밑에 것부터 작업하고 이거를, 야,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깔라볼게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 동쪽 벽에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이. 바위를 망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때리면서 벌리면서 하나씩 벌리고 있습니다. 다 돼가거든요.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깔라내면 됩니다. 자, 야, 이 바위가 지금 이거부터는 진짜 아직 틈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뒤로 가는 뿌리가 한 두 가닥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 이 깔라지건 안 깔라지 싶은데, 일단 망치가 조금씩 더 깨면서 작업을 계속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야, 동쪽 벽에 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하얘 잡미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못 뽑아냅니다. 이거는 납당한 거. 이거는 병째로 삭배처럼 해가지고 45병 있잖아요. 6.5리터 병에 담금해 놓으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납닭입니다. 야, 공간이 있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공간입니다. 자, 가져갈게요. 자, 올라와서 도라지 안 부러지게 부목을 다 댔습니다. 자, 도라지가 길어가지고 이거 배낭에 넣어가는 것도 일입니다. 골치 아프네요. 들고 갈 수도 없고. 일단은 부목 돼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도라지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 도라지가 지금 길기 때문에 배낭에 못 넣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목 대고 비닐 감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끼워서 갑니다. 자, 그리고 위쪽 절벽이 지금 위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거든요. 내려가면 거의 2시. 철수하면 한 3시 이상 될 겁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저 정상 쪽 절벽부터 시작해서 저 옆으로 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끝날 겁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와야 끝나지 않겠나 싶네요. 일단은 오늘 뭐 황구 밥값은 했으니까 철수할게요. 자, 아까 처음에 굵은 삭대 두 개 도라지, 이 흙하고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기술시계하고 가위로 싹싹싹 파냈거든요. 이야, 도라지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짧고 빵빵하게 그렇게 자랐잖아요. 여기 봐요. 지 뿌리가 해서 또 뿌리 내려서 막 저희끼리 막 엉키고 설켜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쳐지는 게 없습니다. 진짜 뿌리가. 완전 천종입니다. 천종. 이야, 진짜 좋네. 뿌리가 진짜 돌덩거리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야. 자, 며칠 동안 산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자, 목도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입니다. 요거 1번 한 세트입니다. 이건 약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약용도라지 다섯 뿌리입니다. 목도라지 다섯 뿌리, 약용입니다. 자, 도라지는 다 상당하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바위 사이에 눌려있는 거,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도 이게 끌어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약으로 드시니까, 만금 요거는 이어가지고, 요거 한 뿌리만 여기 작은 병에 담금해도 이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 자, 1번은 약용도라지 다섯 뿌리 한 세트입니다. 자, 2번은 담금용 도라지 네 뿌리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있잖아요. 이야, 바위 속에서 눌려가지고 길이가 지금 다 안 깔립니다. 한국어 봐서 담금하면 45병, 6.5리터 병에 이 삭제를 좀 자르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다 해서 담금하면 상당히 이쁠 겁니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 이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이거. 절벽에 돌입니다. 돌. 이야, 요거 세 뿌리.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는 이 밑에 게 요거 있잖아요. 이 황구가 켤 때는 붙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도라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요 세척해가지고 이 수식에 하나 끼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네 뿌리입니다. 이 네 뿌리는 당금용입니다. 당금용 네 뿌리. 이걸 약으로 쓰셔도 되고 뭐 당금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이 당금용 도라지 네 뿌리입니다. 이거 하나. 이것도 한 5리터 병 둥금병에 담금하면 꽉 차겠죠. 이것도 5리터 병에 담금해놓으면 이쁩니다. 삭대를 잘라내고 이렇게 꼬아도 되고 그러는, 개인적으로 이 도라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흙하고 돌하고 막 섞여있길래 황구가 1차 세척을 했거든요. 집에서 이 수수개하고 치간칫솔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살살살 파내면서 세척을 한다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도라지가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용 하나, 그 다음 네 번째 이 납따기 하나, 먹납뜨기 한 납따기 하나, 이렇게 네 뿌리 한 세트입니다. 자, 1번은 약용 도라지 다섯 뿌리, 2번은 당금용 도라지 네 뿌리입니다. 요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평입니다. 오늘 그 겨울에 받는 그 협곡 속에 아래 한번 갔다 오고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도라지가 있긴 있는데 초기분은 없어도 중급 이상의 그런 괜찮은 도라지들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한 두 군데 정도, 두세 번 정도 더 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가 아직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라지 세트 1번하고 2번은, 1번은 다섯 뿌리, 약용 도라지 다섯 뿌리입니다. 2번은 당금용 도라지 네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번도 약용 수도 되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금해도 되고요. 오늘 절벽에서 가장 큰, 바위 깨면서 가장 큰 도라지는 이게 45병 6.5리터병입니다. 이게 89cm인데 이 병에 삭대까지 다 담으면 상당히 멋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둥근 병에 담금하고 한 그런 병에 담금하면 도라지는 상당히 멋있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 아까 짧은 아까 세척했던 도라지잖아요. 그 도라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약으로 쓰셔도 되니까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황구가 산에 가다가 4월 16일이라고 세월호 10주기라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 했는데, 황구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다 귀합니다. 남의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다 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14년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0명 이상 되는 그 단원고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 1919년도에 타이타닉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했잖아요. 배가 뚱뚱거리나 풍산에 맞춰가지고. 그때가 1919년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그때는 뭐 위성도 없고 GPS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타닉 배가 수심 4,000m에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구조할 수도 없고 시신도 못 찾고 배도 인양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타이타닉보다 거의 100년 후입니다. 더군다나 수심 4,000m 되는 대서양 한복판도 아니고 진도 그 외곽 지역입니다.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섬하고는. 거의 수심 44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배가 기울어졌는데 그거 구조 못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해서 수심 44m인데 세월호의 좌우 폭 길이가 15m거든요. 배가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15m를 재버리면 나머지 수심은 거의 30m밖에 안 됩니다. 그거 다이빙벨로 해가지고 작업해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완전 다는 못 살리지만 일부분 생존해 있던 그 엿벗겨 속에 생존해 있던 그런 학생들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엉망이고 엉터리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진도 그쪽이 물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물이 빠른 살이라도 두 번에서 네 번에 그 물이 멈추는 시간은 오거든요. 그 시간에 다이빙벨 같은 거 설치하면 수심 30m 잠수부사를 내려가서 다 그 살아있는 생존자들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생명에는 좌익도 없고 우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댓글 달지 마시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다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나 오성 지하철 참사나 지하도 참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국어 한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판매용 도라지는 1번은 약용 도라지 5뿌리, 2번은 당근용 도라지 4뿌리입니다. 둘 다 상당히 좋으니까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